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쉬고 네, 뵙게 됐는데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최대한 대면하지 않고 명절을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가고 외가가 좀 이렇게 근교에 계셔가지고 좀 그러면 안 되나요, 사실? 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가족분들 많이 만나 뵈셨죠? 네, 즐거운 시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추석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늘이 더 맑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바람이 좀 차진 거를 많이들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을 기점으로 앞에 전반부에는 이제 오늘은 한국무용과 몽학이라는 주제로 한국무용이 실제로 어떤 동작적인 특징과 신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의 움직임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쉬는 시간 이후에는 제가 실장님께도 부탁드려놨는데, 가운데 두 열을 좀 뒤로 미루고, 여기 가운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들으신 부분들을 몸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편한 신발 신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을 다 여시고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눈과 귀로 들으실 때보다 몸을 움직이면 한국 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제가 네, 자부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 주마다 한 가지 이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표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몽학이라는 소매틱스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한국무용에서 신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이제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가 신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무용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신체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신체관이라는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술, 음악, 무용,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이끌어지고 있는데, 무용이라는 것은 음악과 미술과 좀더 다른 부분이 뭘까?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음악과 미술도 몸에서 일어나는, 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예술이긴 하지만,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는 특별히 더 신체를 중심으로 신체가 주인이 돼서 일어나는 요새 장르이기 때문에 한국 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몸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말 중에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의 의미를 살펴보면 저희가 영어에서 말하는 body는 사실 되게 육체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 순수 우리말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어로 말했을 때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마음과 정신적인 차원을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이 신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조금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도 나와 있지만 좀 대비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양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상이한데, 이 몸이라는 단어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에서는 신체라는 것을 굉장히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오장육부를 뛰어넘어서 제가 방금 몸이라는 단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와 정신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한국인들이 신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신체관에 따라서 한국 무용에서도 바로 이러한 신체관이 굉장히 깊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을 할 때 몸을 움직일 때 굉장히 이런 몸을 이해하는 관점을 굉장히 모든 숨과 신체와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게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어떤 동작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국춤에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원동력이자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호흡은 사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의식해 보실래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물론 이제 개인의 신체적인 나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그 호흡의 템포가 좀 다르고 호흡의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그렇죠? 네, 호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리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춤을 출 때 이제 이따가도 해보시겠지만 무릎이 펴졌다가 무릎이 굽혀졌다가 이것이 숨을 들이마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어떻게 되죠? 펴지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신의 자세라면 숨을 하고 깊이 내쉬면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풍선이 바람이 정말 빠지듯이 몸이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져서 굴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해보겠지만 들여마시고 내쉬고를 하면서 한국무용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굴신이라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바로 굴과 신, 이게 호흡이 내쉬어지고 들여마셔지는 이 가장 호흡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움직임으로 나타내게 된 게 바로 굴신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용을 보시면 바로 굴신, 오금질이라고도 하거든요. 굴신이라는 동작이 모든 동작에 중심이 되고 모든 동작을 이어주는 바로 그런 핵심적인 동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춤에서는 이런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호흡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동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춤만이 근데 호흡이 중요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가 모두 다 신체를 움직임으로 하고 신체라는 것이 결국은 호흡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예술에서 호흡은 동작을 생성해내고 감정을 창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다른 춤들에 비해서 동양의 춤들 그리고 특히 한국춤은 바로 이런 호흡이 굉장히 더 중요시 생각되는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것은 바로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서 호흡을 중시하는 징후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서양과 동양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걸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로에 적혀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죽음을 표현하느냐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여마시고 내쉬는 이 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탄생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끊이지 않았던 이 숨이 바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통 어떻게 말하죠? 심장이 멈췄다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둘다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보면 한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양춤은좀심장의박동이예술이다라는표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심장박동이라는건어쩌죠사실물리적으로보면굉장히규칙적이거든요네그템포에있어서는개인적인차이가있지만어느굉장히규칙적인어떤움직임이있어서서양의춤그리고서양의예술은굉장히규칙적인어떤그런아름다움을좀추구하려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그여러분들제가상대적으로발레하고계속비교해서좀설명을드리는편인데발레춤은굉장히규칙적인리듬과규칙적인호흡을좀많이사용하는반면한국춤은폐부호흡의예술이다라는표현을쓰듯이저희가물론호흡이라는것이평소일상적인호흡안에서는규칙적이지만의도에따라서이게호흡이또길어졌다늘어졌다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한국춤에서는이호흡을좀자유자재로규칙적인템포보다는음악에따라서감정에따라서때로는길게때로는짧게쓰면서굉장히불규칙속에서나타나는아름다움을추구하는예술이바로이런호흡을중시하는한국춤의특성에서부터비롯된거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리고이호흡의한국춤에서활용하는호흡을살펴보기전에다음장에서호흡이라는것을굉장히중시한다고했는데이호흡이라는것이도대체어떤길을통해서어떻게흐르고있는지를좀가시적으로우리가살펴보기위해서여러분이제한의학에대해서저희가대략적으로는좀아는부분이있잖아요근데이제한의학에서신체를바라보는관점이게이제한국인들이신체를바라보는관점과굉장히상통하고있어서한국춤을이해하는데도굉장히많은도움을줍니다저희가보통이제다리나뭐팔이나어디몸이아파서한의원에가면뭐를맞죠침을맞잖아요근데침은이제혈자리중심으로해서저희가아픈그장부와연결된그혈자리중심으로해서이제한의사선생님이침을놔주기도하는데그한국인들이신체를바라볼때는이렇게바라본다고할수가있습니다먼저경락이라고하는부분은뭐죠경락이라고하는부분은신체의표면에따라서이어져있는기혈이기운과그다음에이제혈이운영되는그통로길을말합니다그게바로경락인데그경락중에어떤것이있느냐경혈점이라는것이있죠저희가다른말로는혈자리라고합니다이경혈점이라는것은뭐냐면경락이흘러가는곳곳에존재하는직역을하면이제구멍이있는데이경락이흘러가는곳곳에존재하는구멍은혈자리라고도말하고이경혈이중요한이유가뭐냐장부와경락의기혈이모여있는곳이기때문에질병을치료할때그런경혈을중심으로해서치료를하기도합니다그리고이것이왜중요하느냐한국춤에서바로이러한동양의신체관을반영해서이경혈을중심으로해서기운다시말해서호흡과에너지가일어나고그경혈과경락을중심으로해서그에너지가흘러간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여러분들이이따가춤을추실때의식적으로내몸에경락과경혈을의식하시면서그경혈을중심으로해서나의몸의에너지다시말해서호흡으로들여마시고내쉬고의이기운이바로경락을통해서움직여지고그경락이경혈의지점을지나간다는것을의식하시면서춤을추시면한국미용에서표현하려는그런몸의순환자연의원리를아주잘표현하실수가있게됩니다그래서바로이부분꼭기억해주셨다가이따가제가실제로저희가체험해볼때다시한번짚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한국미용에서이제사용하는호흡중에세가지의호흡을가장많이사용하는데요여기아래부분에적혀있죠우선은맺고풀고어르기이렇게세가지인데맺는다는거는사실이렇게맺혀져있다는의미도있지만우선들여마시는들숨한번들여마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들여 마셨을 때에 숨의 들이쉼, 들숨, 그리고 들여 마셨을 때 어떤 이렇게 딱 한 끝점으로 맺어지는 게 느껴지죠. 제일 첫째 장입니다. 제가 다시 앞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들여 마신 상태를 들숨, 들이쉼, 맺기. 이 세 가지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들여 마시면서 맺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날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맺어졌던 게 날숨과 함께 완전히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바로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근데 춤을 출 때 좀 특별히 사용하는 한 가지 호흡이 더 있는데 바로 그게 어르기라는 동작입니다. 그 한국춤 볼 때 이렇게 어깨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얼르는 동작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얼르는 동작. 팔을 들고도 이렇게 얼르는 동작. 들여 마신 것도 아니고 내쉰 것도 아닌데 호흡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 아 세 번째에 나와있죠. 어르기라는 동작입니다. 들이쉰 상태로 호흡을 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머무르는 상태. 그런데 머무를 때 단순히 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도 흐를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어르기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기라는 동작을 만약 상대적으로 맺기의 동작이 긴장 상태, 숨을 내쉬어가지고 풀기의 상태가 이완 상태라면 어르기의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춤을 추실 때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도 있지만 들여 마셔서 어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르기라는 동작은 들여 마시고 내쉬고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도 해서 한국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묘미를 표현하는 데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따가 체험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춤에서 제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동작적인 특징이 이제 호흡의 춤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내면적인 춤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됐었지만 한국춤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동작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심미가늠에 치중되기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그 미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중간에도 적혀 있지만 사실 면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능적으로 굉장히 숙달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닫고 심성적인 상태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이르렀을 때 한국춤에서 표현하려는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가장 기능적으로 숙달되어 있는 20대 한 중반 정도의 무용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기능적인 숙달은 좀 이미 좀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지만 굉장히 무르익고 내면적으로도 훨씬 성숙한 한 50대, 60대의 면무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만약에 비교해서 본다면 한국춤의 관점에서는 사실 후자가 더 한국춤의 그런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춤을 추실 때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난 잘 못 쳐요 이런 생각에 좀 벗어나셔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수양되신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오롯이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춤에서 그 지향하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충분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외형적인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춤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향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심성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한국춤에서 지향하는 그런 미감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신의 정신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나의 마음 상태에 집중하시면 한국 춤에서 지향하려는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동작에 그래서 모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사실 춤추는 사람의 마음에 품은 정서까지 모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한국 춤은 빠른 시간에 사실 쉽게 배울 수 있는 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서, 깊은 마음과 그 내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내면적인 성숙도를 갖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춤을 수련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한국 춤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정중동의 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춤은 정중동의 춤이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춤은 굉장히 동적인 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뭐 탈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진도북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동적인 춤이거든요. 근데 동적인 춤이라고 해서 항상 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 되게요. 말장난 같지만 동적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정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을 막 몰아치다가도요, 굉장히 많이 몰아치다가도 다다 하고 한순간에 멈춰서 동적인 가운데 안에서도 굉장히 정적인 대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춤 안에서도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커다란 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정적인 어떤 살풀이, 승무 이런 것도 봤지만 사실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적죠. 살풀이 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입춤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 굉장히 정적인 춤이지만 움직임이 적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춤은 바로 그런 정지와 움직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춤이다. 그래서 한국 춤은 정중동의 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한국 춤의 굉장히 대표적인 동작의 특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요, 현대 물리학의 물질 이론과 굉장히 상통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물리학에서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물질이라는 것을 되게 부동적이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적인 형체로 봤다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뭐 원자와 분자와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연속적인 율동과 어떤 파동, 진동이 계속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한국 춤에서 우리 이 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움직임을 이렇게 하는 그 원리가 굉장히 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적인 움직이지만 그 안에 정적인 움직임이 있고 특히나 정적인 움직임 안에 그 안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굉장히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 그다음에 숨의 움직임이 그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바로 이런 현대 물리학의 관점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어떤 시각이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그 우리 춤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북춤이라든지 굉장히 동적이면서 외향적인 춤은 이제 동정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가운데 굉장히 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내향적이면서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때에 그래서 종중동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춤을 떠올려 보고 한국 춤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라고 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는 게 굉장히 정적이다, 움직임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동적인 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적인 거 안에서도 동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춤추는 이의 마음에 고요함을 바라봤기 때문에 한국 춤을 정적인 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춤을 출 때는 동적인 춤이든 정적인 춤이든 그 춤추는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고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좀 집중해서 봤을 때 정적인 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한국 춤에서는 굉장히 동작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동작 안에 굉장히 미묘하고도 수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이따가 실제로 움직여보시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신명의 춤이라는 건데 뭐 이거는 제가 소개를 않더라도 한국 춤은 되게 신명의 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신명이라는 말은 사실 국판에서 춤에 몰입해서 몰아의 상태,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되는 상태에 빠져서 접신하게 되는 신비 체험의 현상을 말하게 된 게 사실 신명의 그 단어의 어떤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접신하게 되는 그런 신비 체험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되고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용어, 그리고 이제 외래어로는 카타르시스하고도 굉장히 그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춤에서는 자신에게 완전히 깊게 몰입돼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게 되는 그 몰아의 상태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몰입한 상태죠. 그래서 그 몰입한 상태로 깊이 빠져들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국 춤을 체험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깊이 몰입돼서 나 자신을 잊게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까지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를 네, 아마 경험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 그런 부분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속과 관련된 원초적인 사고 기반에서 출발한 단어이기는 했지만 한국 춤에서는 단순히 그런 접신을 하게 되는 1차적인 수준의 신명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굉장히 몰입된 상태를 지향하면서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현하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춤에서는 신명의 춤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명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게 된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깊이 흥에 도취되고 자기를 잊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면은 무한한 표현과 무한한 표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깊게 몰입되면 여러분도 어떻죠? 혹시 어떨 때 그럴까요? 깊게 몰입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그렇고요. 깊게 몰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깊게 몰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기쁨이 있으실까요? 사실 되게 그 깊게 몰입해서 좀 몰입하게 되면 긴장해서 좀 해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억압 이런 것들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몰입을 했을 때 그리고 신명이 일어났을 때 긴장해서 해소돼서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준다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없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한국 춤을 추게 되고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명나는 체험을 했을 때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주는 그런 경험을 보통 많이들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순간순간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춤을 추면은 사실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지각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춤을 추게 되고 이렇게 신명나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신명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신명이란 신명의 춤을 췄을 때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 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반복성의 춤이다. 네, 반복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살풀이 춤이라고 하면은 완판 경우는 한 30분 정도로 추거든요. 이제 그거를 완판을 저희가 이제 판소리도 완창을 하고 이러면은 관객들이 사실 그거를 즐기고 이렇게 공감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공연을 올리고는 하잖아요. 한국 춤 역시 완판을 다 추기보다는 좀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추는 경우가 많은데 30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작품으로 추려서 춤을 추는데 그 안에 동작들을 이렇게 몇 면이 살펴보면 사실 되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은 반복되고 어떤 특정 부분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추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그거는 바로 음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춤의 이제 반주가 되는 그 장단의 리듬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리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구장단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꽹가리의 소리, 꽹가리의 리듬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반복적인 리듬을 보여주거든요. 그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서 한국춤을 추다 보니까 한국춤 역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듬이 반복되면은 동작이 반복되는 게 어떤 특징, 어떤 또 저희 춤추는 사람에게 혹은 보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안겨주냐면 리듬의 반복과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 감성과 흥분이 이렇게 고조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물놀이 같은 거 들어보면은 리듬과 장단이 거의 동일한데 반복되면 어떤 장단이 계속 반복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고조되는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을 동일하게 춤에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성의 특징이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에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명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특징이요. 그래서 반복성이라는 춤의 특징을 통해서 춤추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몰아와 체면 상태라는 신명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특징이 바로 반복적인 동작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성의 특징은 모든 춤에서 한국춤의 대부분의 춤에서 그런 특징들이 발견이 되지만 특별히 종교춤에서의 무당춤이라든지 민속춤에서의 강강설레, 농악, 탈춤 이런 춤들에서 이런 반복성이 좀 더 짙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그 예전에 그 무당춤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되는 장면과 무대에 올려진 장면 봤던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무용수가 두 발이 땅에 딛고서는 이렇게 점프 하면서 굉장히 동작을 격하게 반복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네, 그 삼색천하고 술을 들고서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췄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 특히 종교춤 같은 데서는 굉장히 몰입하고 신비 체험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반복성의 한국춤의 특징이 좀 더 짙게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탈춤이라든지 농악처럼 굉장히 신명과 흥을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더 반복적인 동작의 특성이 더 짙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즉흥성의 춤이다. 한국춤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라는 것이 이제 또 한국춤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제가 한국춤이 되게 즉흥적이잖아요. 근데 대학 때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재즈 음악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재즈 바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제 귀와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좀 생각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약속된 부분이 있지만 악기의 변주라든지 각각의 어떤 연주자의 어떤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 이것이 되게 허용되고 특징적인 음악이 바로 재즈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 춤에서 제가 이런 되게 즉흥적이면서도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날의 그 시각의 저의 어떤 느낌과 그 느낌에서 비롯되는 즉흥적인 동작에 제가 이제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재즈의 음악이 좀 더 매료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국 춤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포리를 출 때 물론 1분에서 15분 가량의 움직임이 어떤 동작의 어떤 순서가 물론 있거든요. 루틴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루틴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즉흥적인 부분은 춤추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추더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전에 추는 게 다르고 오후에 추는 것을 다르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춤추는 사람이 그 시각에 그날 느껴지는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직감과 감성에 좀 더 집중해서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춤에서는 그런 자기 표현성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무용하면 사실 되게 틀에 얽매여져 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국 춤 안에서는 아까 그 반복적으로 구성된 동작도 있지만 되게 특징적인 또 부분이 바로 즉흥적인 동작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그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춤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동작을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춤을 추실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동작과 순서를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때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음악에서 난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동작을 하고 싶어 라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불씨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그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더 한국 춤에서 지향하는 그런 내면적인 춤의 특성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춤의 즉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 음악 중에 시나위라는 연주가 있는데 시나위 연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재즈적인 어떤 즉흥성을 굉장히 지향하는 대표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음악에만 가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장단에 몰입해서 각각 개인의 음악성과 기교를 발휘하는 우리 한국 음악에도 바로 이러한 즉흥성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악, 한국 춤, 한국의 예술이 좀 이런 즉흥성, 개인의 어떤 느낌과 그날의 어떤 감정에 되게 집중해서 그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무 선생님들 공연을 보러 가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물론 주어진 어떤 순서와 예정된 그 형식을 가지고 무대에 오르시긴 하지만 그날의 어떤 그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 가락에서 느껴지는 어떤 심령에 의해서 약속 이제 반주팀하고 맞췄을 거 아니에요.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몇 장단을 하기로 아마 맞추셨을 텐데 그날 이제 관객들도 막 너무 호응을 잘해주고 본인도 감정에 굉장히 빠져서 그 반주팀과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네,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몰입돼서 그 감정에 굉장히 충실히 따른 거죠. 그래서 가끔 거기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뭐랄까요 잘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워낙 베테랑 연주자들이다 보니까 명무자들에게 집중해가지고 또 이제 바로 즉흥적으로 가락을 그 부분을 좀 길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즉흥성을 발휘해서 그날의 느낌과 감성에 집중해서 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나중에 공연장에 가서도 아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춤을 설명하는 이제 흥과 신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 모두 다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췄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이라는 것도 단순히 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단의 자극을 받아서 흥분된 상태에서 저절로 추워졌을 때 그런 춤을 우리가 흥이 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안에 몰입돼서 즉흥적으로 어떤 뭔가 춤을 췄을 때 자기 안에서 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 흥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흥성, 흥, 신명 이런 것이 이제 하나로 다 연결된 어떤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도 흥이 도취돼서 황홀경과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현실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추는 춤을 이제 신명의 경지, 신명스러운 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즉흥성과 다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춤을 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악사와 관객의 취임새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춤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한국음악 공연을 보러 가면 관객분들이 보통 어떻게 해주시죠? 그리고 악사분들이 어떤 취임새를 해주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얼쑤! 좋다! 잘한다! 얼씨구 절씨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이!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런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춤을 보면서 서로 교감을 하고 그 흥이 일어났을 때 그런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추임새가 또 춤추는 사람에게 다시 힘을 줘서 굉장히 즉흥적인 춤을 추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추임새는 춤추는 사람의 흥을 북돋아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춤과 한국 예술을 얘기할 때 무계획의 계획, 무기교의 기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말들이 바로 전통 예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즉흥성을 표현한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있지만 사실 되게 무계획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세계 다양한 민족마다 민족춤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족춤들마다 사실 되게 어떤 특색들이 그 나라의 역사와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민족춤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민족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춤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춤들은 굉장히 획일적이면서도 형식적인 민족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춤처럼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자기 멋을 강조한 그런 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스페인의 플라멩고가 좀 우리나라처럼 그런 즉흥성을 강조한 춤, 민족춤으로 대표적인 게 좀 스페인의 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보면은 물론 정해진 어떤 약속된 순서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춤추는 사람의 감성과 즉흥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의 변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춤들마다 그런 특성을 지닌 춤들이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런 즉흥성을 강조한 민족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즉흥적인 춤의 특색은 형식에 치우친 춤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저희에게 미감을 주냐. 굉장히 미완성된 것 같지만 정해진 길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움, 무한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즉흥적인 춤이 저희에게 주는 우리 보는 사람에게 주는 혹은 춤추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굉장히 해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형식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제가 저기 뭐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집에 안 들어갔던 날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집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까지는 사실 뭐 외박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핑계 삼아 공부도 사실 하긴 했지만 도서관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핑계를 삼아서 이제
엄마한테 간신히 허락을 받고 오늘은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해서 못 가겠습니다. 다행히 허락을 받고 굉장히 엄한 부모님이셨지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그 도서관 앞에서 정말 엄청난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방감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형식과 규칙에서 되게 얽매였던 삶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뭔가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규칙적인 삶에서 벗어난 어떤 처음의 어떤 그런 해방감,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이걸 느꼈던 첫 번째 경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흥성이 주는 묘미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약속된 규칙적인 거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약속되지 않았던 그런 변주가 춤추는 사람에게도, 그다음에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즉흥성의 한국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춤추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그런 미감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국춤에서의 동작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잠시 이쯤에서 조금 일찍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갖고 잠깐 한 15분 쉬면 될까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떤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맞아요. 네, 46분이니까 3시까지 이곳에 오시는데 좀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여기 가운데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